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7절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죠. 가나안 동편에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서쪽에는 이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거기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고요. 또 두 지파 그러니까 네 지파 반이 땅을 다 분배를 받게 됐죠. 나머지 일곱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네 지파 반이 땅을 전체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곱 지파 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그때 그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지파 두 지파 반이 땅을 이렇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으니까요. 그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지역들은 산지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별 좋지 않는 그 지역인데 그 땅들을 그려서 가져와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실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 실로는 사무엘까지 이어지게 되죠. 사사시대 별 이름이 없지만은 사무엘 시대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회막을 지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땅을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느 곳 지역을 정해놓고 너 이제 필요한 대로 가지라 그러면 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차지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위해서 지위를 뽑게 해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 이 일곱 지파 반이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일곱 지파 반이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지파들. 에브라임은 그 땅을 분배받았죠. 그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는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다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그 두 지파 반하고 또 레위 지파는 제외를 했다. 이미 분배받은 땅은 제외가 되고 이제 그 레위 지파는 뭘 했죠? 성직을 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로서 회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는 그런 성직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의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오늘날 성직자들도 오직 그 일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라고 목회자들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관영과 같이 자기의 업종을 두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직생활하면서 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못하죠. 온전하게 그 성직을 갖다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하지 못하도록 됐다. 자,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영적인 레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은 저 하나님 나라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몫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요. 같지 않아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다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사유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유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세우면 사유화하려고 그래요. 사유화. 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물려주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건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레인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만 성직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직심을 이 세상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배, 공평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깃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도 있고 필요한 것 다 분배받겠죠.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영구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레인으로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분깃을 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몫이 있사오니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장훈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에 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종이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필요한 것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주께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